얼마 전에 소천을 하신 강변교회 김명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고 또 사람을 봐도 잘 기억을 못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자 성도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에게는 너무 생소한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근데 누구시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아주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 모르세요? 수십 년 동안 목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한 권사예요, 권사.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약점 이야기를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저를 한번 떠올렸어요. 아, 어떻게 이분이 저하고 이렇게 비슷할까? 저도 사람 잘 기억 못하고요. 특별히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비밀인데요. 이 천기누설인데 제 아내가 늘 옆에 붙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오시면 저한테 귓속말을 해요. 누구예요? 누구? 그러면 제가 아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여나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도 잘 알아보지 못한다든지 또 성함을 기억을 못해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아 이거 우리 목사님 약점이다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좀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름 기억 못해도 제가 시험 안 들겠습니다. 제가 약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길눈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냥 아이 제 성이 길치인데 저는 길치입니다. 길치. 한 번은 제가 운전 면허를 따고 나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초보 시절이죠. 여기 신림동에서 영등포 가지 않습니까? 20분 거리예요. 그런데 영등포 가느라고 2시간 걸렸습니다. 10배 걸린 거예요. 빙빙 돌다가 더 큰 문제는 그 차에 제 누님이 함께 타고 있었더라. 둘 다 길치였던 겁니다. 어디를 가도 참 헤매고 또 헤매고 헤맸던 그런 전데 어느 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시대. 전 내비게이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전국 어디든지 그냥 누르기만 하면 이제는 헤매지 않고 딱 당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길눈이 어두우면요 잠시 고생을 합니다. 헤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때문에 괜찮습니다.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이건 큰 문제입니다. 초행길이죠. 항상 초행길입니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늘 새롭게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죠. 이 초행길 인생길에 우리가 헤맨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만 헤매면 되죠. 가족이 함께 헤맵니다. 자식들이 함께 고생합니다.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길, 이 초행길을 잘 걸어가고 잘 헤쳐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참 힘들어요. 인생길을 어떻게 나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소식은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운전을 도와주듯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어주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인생길 제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러워도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A must예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몸의 구석구석이 약해집니다. 저도 지금 이제 5학년 들어가니까 이것저것이 예전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 한 예가요. 예전에는 아무리 국을 먹다가도 살에 걸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국 먹다가 컥컥 하면서 살에 들어가지고 아,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노화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여기를 막고 닫고 이걸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점점 노화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각입니다. 여러분, 미각. 우리 혀에는 돌기들이 있잖아요. 요 미뢰입니다. 맛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요, 점점 이 미뢰가 이게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간 나이 60대가 되면은 가지고 있던 미뢰의 절반이 이제는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지긋이 드신 노인분들 뵈면은 가끔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다 보면 짜요, 매워요. 그런데 안 짜다는 거예요, 싱겁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소금을 계속 집어넣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음식을 굉장히 싱겁게 먹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길들여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원래는 짜게 먹고 맵게 먹던 사람인데 아내가 싱겁게 그렇게 먹고 밥을 또 해주니까 저도 그렇게 받아 먹다 보니까요, 어느새 그렇게 길들여져서 이제는 음식점 가면 너무 짭니다. 너무 맵습니다. 저는요, 김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김치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그런데 김치를 먹기는 해야 하는데 맵고 짜니까 저는 집에서는 반드시 김치를 물에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다 헹궈가지고 먹습니다. 하얗게 먹어요. 그래도 짜고 그래도 맵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 김치 이렇게 씻어놓은 물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두세 점 정도 이렇게 헹궈가지고 먹었는데 고춧가루가 그냥 얼마나 많이 거기에 떠 있는지 몰라요. 물이 시뻘겋습니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위암 세계 1위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너무 맵게 먹고 너무 짜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좀 슴슴하게, 좀 이렇게 심심하게 먹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건 덜 민감해도요, 우리가 짜고 매운 거에는 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누적이 되고 쌓이다 보면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민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이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받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즉 1세기죠. 터키, 지금은 투르키예라고 하는데 이 터키 지역이 서부 지역을 일컬어서 소아시아다, 작은 아시아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치 미지의 땅과 같은 그곳에 나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열정이요, 열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을 겪죠.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소원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만은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번번이 막아 세우시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복음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열혈남아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매진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길이 막혀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는 수 없이 터키 북부 지역인 비두니아 지역으로 나아가서 이번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것도 막아 세우십니다. 7절에 보니까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성령이죠,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만약에 이때에 바울이 영적인 민감성이 없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왜 안 되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걸 자꾸 막으시지? 야, 이거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면서 막 그냥 젖먹는 힘까지 쥐어짜가지고 어찌하든지 시간과 에너지를 막 최대한 투입을 해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비두니아 지역이라든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겠죠. 얼마간의 결과는 생겼을 거예요. 워낙 열심을 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투르키예 지역을 보십시오. 전부 이슬람 지역입니다. 정말 소수의 기독교인들만 존재하는 곳.
이처럼 바울이 만약에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했으면 복음과 선교의 불길, 불꽃, 이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사그라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영적 민감성이 다행히도 있었습니다. 자꾸 막히는 과정 속에서 그가 깨닫는 거예요. 아하,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길로 최대한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을 합니다. 그 결과 바다 건너 저 마게도냐 지역, 즉 유럽 선교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유럽 땅에 점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확 번져나가면서 온 유럽이 다 복음화가 됩니다. 그 유럽의 복음의 불길이 미주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시아로 넘어와 대한민국까지 변화시키고 이제는 아프리카 땅을 완전히 뒤덮어가고 있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흔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은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거는 성경 다음으로 역사상 많이 읽힌 책입니다. 부동의 1위는 당연히 성경이에요. 그러나 2위는 철로 역정입니다. 저자는 영국의 조한 버년 목사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 활동하던 당시의 영국의 국왕은요, 영국 국교,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회죠. 요 성공회만 믿어야 한다. 영국 국교만 믿어야 한다. 개신교 절대 금지와 단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한 버년 목사님이 개신교 목사로서 막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시고 많은 감화 감동을 끼치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왕명을 거역했다.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그의 신앙 인격을 존경하던 간수장이 호의를 베풀었어요. 목사님, 저 정말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제가 간수장의 재량을 발휘해서 목사님을 일시적으로 감옥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목사님 빨리 가셔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정말 인사도 하고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얼굴 보고 오십시오.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 하면서 얼마쯤 가다가 중도에서 다시 발걸음 돌려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오셨습니까? 그러자 호의는 고맙지만요, 가는 길에 성령께서 이거 아니다, 다시 돌아가라, 감화 감동을 주셔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얼마 후에 감옥이 발칵 뒤집힙니다. 이 영국의 국왕이 그 괘씸한 이 존 버년 목사가 이거 제대로 수용 생활하고 있는지 이거 알기 위해 가지고 그냥 불시에 여기를 나와버린 거예요. 만약에 없었다, 큰일 나는 거죠. 국왕 돌아간 다음에 간수장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었던 이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그 덕분에 목사님도 살고 제 목도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옳은 길이요, 때로는 이해 안 돼도 가장 선한 길,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성령께서 늘 우리의 인생길 이끌어주시고자 합니다만 우리가 영적 민감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마치 방송국에서 24시간 아무리 전파를 그냥 쏘아대도요, 수신기가 없으면, TV 없으면 방송을 못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을까? 자,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배 타고 유럽에 온 거예요. 이런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어디 기도할 곳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요,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도를 강조한 것과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니까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늘 기도하는 것, 늘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 민감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진 바울이기 때문에 영적인 민감함이 시퍼렇게 날이 선 칼처럼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삐져나가지 않고 유럽 선교의 발걸음을 그렇게 내디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예수님 영적 민감성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금식기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민감성이 아주 그냥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럴 때 원수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니까, 시험하니까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면서 그 유혹들을, 시험들을 다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선발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밤새워 철야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적 민감성이 아주 그냥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 제자들을 발탁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이 제자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무식한 사람들, 가장 그냥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로만 모여있는 이 제자들이에요. 인간적 기준과 시각으로는 절대로 안 뽑았어야만 하지만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아시니까, 아, 이 사람들 다 뽑아내시는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생명 걸고 순교하면서 세상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고민과 고뇌의 폭풍우를 다 걷어버리고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39절이 간단히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산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늘 간구하시더라. 그럴 때에 영적 민감성을 늘 유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생생하게 분별해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두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제 이야기를 해서 너무 참 송구한 마음도 있지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요, 작년에 사실은 이게 저의 참회의 내용이기도 한데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이 부담이 왔어요. 아, 좀 철야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일정 기간 정해놓고. 자꾸 이런 거룩한 부담이 오지만, 아이, 사람은 편한 거 찾잖아요. 저도 철야 기도하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이, 조금 이렇게 밀어놨어요. 때로는 스케줄 탓을 하면서 안 했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좀 안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한 해가 갔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사그러지질 않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러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이번에 제가 이 한 달에 걸친, 4주에 걸친 우리 금요일마다 있는 특별 돌파 기도에, 안 되겠다, 이때 철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철야 기도를 이제 밤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5학년에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4학년 때는요, 40일 철야 기도를 해도 아주 그냥 멀쩡했었습니다. 멀쩡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5학년 되니까, 아, 이게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건지 몸 밖에 있는 건지 철야 기도하면서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일단 육신적으로 이게 탁 데미지가 오더라고요. 한 주 딱 철야 기도를 했더니 잇몸에서 딱 피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피가. 그냥 이렇게 뭐 칫솔질 잘못해서 나오는 그 정도 말고 아니 그냥 펑펑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뻘겋게 되고, 이번 주는 그 이렇게 악기 하시는 분들 그 현악기에 줄을 풀어놓지 않으면 계속하다가 땅 하면서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그냥 이 허리가 갑자기 떵 하더니 이 허리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괴로운데 여러분 웃으시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했던 병원을 계속 정형외과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기도할 때도요, 이게 완전히 뭐 그냥 밤 12시에 이제 집에서 출발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아침 6시, 새벽 6시 기도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이트로 그냥 막 기도에 다 들어가느냐?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병든 닭처럼 졸고 졸다가 깨가지고 아 내가 졸는구나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잠 깨기 위해 가지고 막 찬송도 부르고 그러다가 너무 막 힘들면 잠깐 이렇게 저 장의자에 잠깐 한 5분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고 막 이게 몸부림을 치고 막 사투 아닌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기도도 사실 제대로 못하고 몸도 이렇게 막 축나고 하면서도 이 약 물고 버티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제가요 그런 마음, 이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하여튼 몸도 이렇게 골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좀 목회하면서 스케줄에 치이고 막 하여튼 막 반복적인 그러한 사역 속에 제가 놓치고 있는 이 영적 민감성을 좀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셨으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부족한 담임 목사 위에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제가 두 주가 더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눈이 막 감기고 있습니다. 눈치는 못 채시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2주 남은 돌파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도 좀 도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 해왔던 분들도 계시지만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그냥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사회생활하던 그 삶의 구조, 이걸 신앙생활에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사회생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고정관념들, 이걸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회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약간 좀 변질된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배적으로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요, 교회가 세속화가 됩니다. 변질이 돼버립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전 투구를 일삼고 서로 유불리를 따지고 인간적인 어떠한 계산이 팽배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촛대가 떠나가 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냉랭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이지만 교회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말 함께 기도하셔야 해요. 두 번 남은 이 돌파기도에 함께 나오셔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민감성이 생생하게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되고,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되고,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불붙듯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기도 응답의 간증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 영적 민감성을 가지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태도.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환상을 통해 가지고 소아시아나 비두니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가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만약에 순종을 거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 소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복음 전하가 오자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막으십니까? 섭섭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충성했잖아요. 거기 사람만 귀중하고 여기 사람은 귀중하지 않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대들고 탄식하고 토를 달았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근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제 아무리 기도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영적 민감성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순종의 태도가 없다면 바울은 바울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의 태도, 이 순종의 태도 때문에 바울은요, 유럽 선교의 위대한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순종의 태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있어서 가장 어쩌면 결정적인 요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부모의 말에 계속 토를 달고 반발하고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부모도 지쳐버립니다. 입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알아서 해라. 이제 엄마 아빠도 이제 손들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것 아닙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순종의 태도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셨고, 예수님은 언제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요,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러나 그냥 덮어버리면 죽은 말씀이 된다. 그렇죠. 듣고 알아요.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소인 순종의 태도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는요, 죽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서 너무나 유명한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에 중국에 가던 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범선이었습니다. 배들이 범선, 그러니까 쫙
돛을 펴가지고 바람을 동력 삼아 가는 범선. 그 중국을 가고 있었는데요, 한동안 잘 가다가 그냥 배가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바람 한 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그 해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슬슬 조금씩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류에 떠밀려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느 섬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섬은요, 식인종들이 우글대는 섬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보니까 야, 해안가에서 이 식인종들이 칼과 활과 막 그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이 배가 섬으로 밀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이 야, 도시락이 지금 우리에게 오는구나, 그런 눈빛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름이 쫙 끼칩니까? 식인종들이 자기들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선장이요, 난리가 난 겁니다. 해도 해도 안 돼요. 온갖 방법 다 써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수밖에 없지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위하여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밖에는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말을 했다고 해요. 선장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장님은 돛을 펴십시오. 돛을 펴십시오. 근데 선장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이 위기 상황이지만 이 고요한 바다에 돛을 피라고 하면 선원들이 나를 비웃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전문직종인의 교만이에요. 자기 목숨이 지금 위기에 달려있는데도 커리어 생각하는 거지요. 선원들에게 내가 지금 이게 얕보이면 안 되지. 이게 항해의 논리에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돛을 준비하지 않는 한 나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한 고집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장하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선장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선원들에게 돛을 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 후에 선교사님이 객실에, 선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해요. 오랜 시간이 흘렀대 선장이 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아직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선장이 머쓱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이제 기도를 멈추셔도 좋습니다. 배를 조종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순종의 태도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도 그걸 체험한 것 아닙니까?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럽의 문을 열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보너스를 주세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디아는요, 자색 옷감은 그 당시에 귀족, 황실 가문이 입는 너무너무 값비싼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유한 여성 의류 사업가였던 겁니다. 이러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에 감화 감동되어 루디아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고, 이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우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을 다 자기 집으로 모셔드려서 여기에 숙박하게 하고 모든 필요를 일절 다 제공해 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녀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보듯이 생각만 해도 바울이 미소가 지어지는, 기쁨이 마음에 충만해지는, 그 정도로 헌신적으로 바울을 돕고 위해주는 귀중한 선교에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 순종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우리는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복잡다단한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 인간적인 분별력으로는요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요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상치 않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헤쳐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종하는 주의 사람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